갑시다, 한계함. 자, 쌤, 근데 저하고 오진이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수학여행 대신 뭐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오지마. 다른 애들도 오지마. 그래요? 어? 쟤네 모두 되잖아. 어, 이거지. 아, 잉태봐. 아, 진짜. 이거 좀 보시죠. 근데 국가를 드리는 거지. 어. 아, 수학 3월달에 출결 체크해서 괜찮은 사람들에게 또 시상을 하고 넘어가겠네. 아, 진짜 너무 잘했다. 일단 이 반은 좀 따갑다? 총 5명이나 있는데 세찬이, 운영이, 상기, 호진이, 재야.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다 받을만 한 거야, 그치? 앞으로도 출결 신경 써서 학원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 하시고요. 태민이 원래 지난달에 처음 줄 때는 그 받고 싶어하는 브랜드를 사실 픽해서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사실 다들 예, 하다 보니까 너무 다들 그 선호하는 치킨들이 겹치고 해서 태민이 그냥 임의로 줬고 두 번 세 번 받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엇갈리게 줄 테니까 나는. 똑같은 브랜드가 계속 가게는 안 하고 쌤이 이렇게 이거 저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줄 테니 알아서 맛있게들 먹으시고요. 그리고 뭐 어느 치킨이든 치킨이 맛없진 않거든, 그치? 네. 예. 뭐 한 달간 출결 잘 하느라 고생들 했고 좀 모자란 친구들은 다음 이번 달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4월은 그 어떻게 보면은 사정권이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그 권역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열심히 오면은 뭐 자기 성적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냐. 일단은 다들 잘 오고 일단 시상하도록 합시다. 이거 운영이 시상이 떠오르네. 호진이 감사합니다. 한찬 감사합니다. 상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혁. 아, 정말 시험 보았다. 일단 바로 이거 봐도 돼요? 맘대로 해. 나 뮤비크야. 나 또래오래. 아마 처음 받은 것들은 또래오래일 거고요. 호진이가 지난번에 아마 뮤비큐 받았지? 네네였냐? 어쨌든, 그, 겹치지 않게 이제 쌤이 주려고 할 거니까, 그렇게들 할 거고. 한번 더 받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브랜드가 또 들어가겠죠. 뭐, 굽네, 뭐, 네네, 교촌. 도미노 뭐 많이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열심히만 해라. 뭐 출결만 잘하면은 한 마리씩 끊자면은 좋지 않아 효도하고 그쵸? 예. 이렇게들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보면 5번 하다 끝났나? 6번이라 네. 5번 했죠? 예. 쌤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 분명히 했어. 알겠니? 익스포네셜의 X승과 LNXV 접선들 중 원점 지나는 거 하나밖에 없고 분명히 외우라고 했죠? 기억하나? 네. 익스포네셜의 X승의 접선은 누구야? Y는 그거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그리고 교점도 알아보라고 했지. 뭐 콤마 뭐야? 1콤마 익스포네셜. 그 다음에 LN은 걔 역할이 다 받는 거 알죠? 예. LNX는 그 교점 이름이 누구라고? 익스포네셜 분의 1X. 그 다음에 교점은 익스포네셜 콤마 1. 됐니? 예.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LN 미분한 게 X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LN의 접선이 웬만하면 익스포네셜 분의 1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 잘 나오니까 기억 꼭 해놔라. 알겠죠? 예. 그리고 못 외웠다 치면 접선 복구하면 안 되지. 무조건 툭 끝나가는데 접선 복구하고 앉아있으면 접선 구할 때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라 했어? 접점 X학교 알겠니? 네. 안 나와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T,F로 놓고 푸는 거야, 알겠지? 예. 풀고 난 다음에 정리할 때 그 접선에다가 0,0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거나 뭐 1,3 지난다고 하면 그거 대입하거나 해가지고 T 구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못하면 이거 여튼 거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원래 이 부피가 있잖아. 뒤에 이제 부피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원래 되게 골 때리는 파트거든?
네. 참 너네 목을 타고나가지고 많이 없어졌어. 어려운 것들이 되게 짧아졌어요. 원래 그게 메인인데 그래서 남은 부분이 좀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일찍 끝나면 일품 문제를 조금 맛보다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약속한 대로 오늘은 아마 시간이 확실히 얼마 남을지 모르겠어서 쌤이 준비 안 했고 금요일 수업 때 저는 전에 한번 먹으려고 했던 그거를 연다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요일이에요? 자, 6번 이거 이었어요. 아, 주인공이야. 들어올 때 조심해. 주인공 나중에 그냥 주인공 그거 아니야. 폭풍에 잡아. 자, 함수 fx 봅시다. 자, 일단 fx라고 나와 있고 걔가 lnx라고 나와 있네. 그렇지? 네. lnx의 역함수는 익스포넨셜 x인 걸 당연히 알고 있지. 네. 구하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역함수와 원함수의 정적분은 그걸 묻는 게 아니죠. 그 모양이 일치하는 걸 가지고 뭔가 구해라. 그 소리잖아. 맞지? 네. LNX 한번 해봅시다. LNX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나? 예. 그리고 그 LNX에서 여기가 얼마? 얼마? 아, 그래, 1. 모르면 어떡하냐? 1. 집중해. 네. 자, 나 Y는 X가 이렇게 있고요. 얘랑 역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얘가 익스포넨셜 x인 거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얼마? 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 여기인데 얘를 g라고 했으니까는 y는 gx라고 일단 써보도록 하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나 봤더니 1부터 익스포넨셜까지니까는 여기 익스포넨셜이라고 치자고. 알겠나?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대입했을 때 이게 익스포넨셜 콤마 얼마 나와? 1. 뭘 걸리냐. 아씨. 익스포넨셜 대입하면 1 나오지. ln이니까. 네. 그럼 잘 봐. 얘랑 얘랑 같이 같은 선상에 있네. 네. 선생님 조금 모자라게 그렸지만 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둘이 이어지는 거야. 그치? 네. 여기 같은 점을 지나는 거죠. 됐나? 네. 그럼 당연히 당연히 요 1에서 위로 쭉 올려서 만난 얘도 얼마야? 익스포넨셜. 그래, 얘도 익스포넨셜이겠죠. 물론 이게 좀 그림이 내가 좀 야매스럽게 그렸지만 잘 좀 이쁘게 그니까 저 곡률을 똑같이 그리긴 좀 애매해. 네.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익스포넨셜 되는 거지 그러면. 맞나? 이런 모양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이 y는 x를 기준으로 대화일 요지랄로 보면 양쪽이 똑같다. 그거잖아. 네. 그럼 봐봐. 요거 넓이가 1이라 그러면 요거 넓이도 얼마? 1.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요거. 요 넓이가 2면 여기도 얼마? 2. 그래. 그리고 당연히 요 3이랑 3도 똑같고 이런 거잖아. 네. 그치? 요 함수의 정적분이 요런 개념이고 아마 문제 풀 때 이건 아무 되게 땡큐였던 거 알죠? 네. 물론 이게 그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역함수라는 애를 슥 집어넣으면 보통 이제 역함수의 성질 갖고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 알겠지? 네. 일단 보자. 첫 번째 1부터 익스포넨셜까지 원함수 갖고 구하라니까 나보고 구하라는 거 이거. 맞지? 예.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의 0부터 1까지니까 어디야? 이만큼이죠. 네. 네. 맞아? 그럼 그거 표현해보면 은 요만큼이지? 네. 근데 우리는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네. 우리가 푸는 거는 여기 있는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죠? 네. 가로가 1. 세로가 익스포넨셜. 네. 넓이는 익스포넨셜. 그렇게 푸는 게 6번 문제. 됐니? 이상한 거 없죠? 그리고 7번. 자, fx가 이번엔 루트 5x-6에 6이라고 되어있고요, 그치? 네. 자, 얘랑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에, 아하,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것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 네. 그러면은 쟤랑 그 다른 곡선에 뭐가 필요해? 요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찾기 어떻게 하죠? y는 그래, x. 얘랑 y는 x랑 같다고 놓고 풀지, 그치? 예. 자, 양변 제곱하시면 5x-6이고, x제곱이지, 그치? 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2랑 3으로 되죠? 네. 그러면 두 교점에서 만나나 봐? 네. 맞지? 그럼 살짝 표현 하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y는 x가 있고, 5x-6이면 시작점이 5분의 6이네, 그치? 예. 그리고 5분의 6,0부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나야겠죠? 네. 그럼 선생님 그냥 대충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네. 됐나? 예. 그러면 역함수는 어찌 생겼다는 소리야? 얘랑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소리지? 네. 그럼 내가 그려야 하는 개, 아, 구해야 하는 넓이가 가운데 있는 요 나뭇잎 모양이죠? 됐나? 네. 근데 곡선이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려면 두 곡선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여기 x가 2고 여기 x가 지금 3인 거지, 그치? 네.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 아니요. 어떻게 하죠? 저거 x랑 그치, x랑 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되겠죠? 요만큼만 구하고 두 배 하면 된다라는 거 콜? 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거를 물을 때는 결국 역함수를 구하기보단 역함수의 성질값을 푼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알겠지? 예.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해야겠죠. 모르면, 풀 줄 모르면. 그치? 근데 역함수를 일반적으로 구하다 보면 좀 쎄해. 그러니까는 그때 이게 이런 식이 아니구나라고 또 알면 되는 거고. 알겠지? 예. 그럼 뭐 얼른 구합시다. 내가 하는 거는 2부터 3까지의 두 배야, 그쵸? 루트 5x-6이 위에 있을 거고 여기서 x 빼는 거네, 그치? 요거 dx 하면 되겠죠? 맞나? 네. 자, 그럼 뭐 적분합시다. 루트 x 적분하면 x 루트 네. 3분의 2 x 루트 x 된다라고 했죠? 네. 자, 2고 근데 얘는 그거 한 다음 누구도 달면 돼? 5분의 1까지 달아주면 되지, 그치? 네. 이거 미분하면 5x-6까지 미분하니까 5가 붙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반대로 5분의 1 달아주면 되는 거야. 자, 3분의 2 그리고 5분의 1에 5x-6 루트 5x-6 되는 거지. 네. 됐나? 그리고 이게 5x-6의 몇 승인 거야, 실제로? 2분의 3승. 그리고 그거 적분해 보면,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해보면 돼요, 거꾸로. 알겠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미분 못하겠으면은 이거 치환해가지고도 할 수 있고 되게 방법은 많은 거 알지? 네. 근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 별거 없네. y는 x는 45도짜리지? 맞나? 네. 근데 x가 1이면 y도 1이죠? 네. 그러면 넓이 얼마? 2분의 1. 요거는 사실 굳이 이렇게 안 쓰고 뒤에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2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1이겠네. 네. 맞니? 네. 그리고 얘가 3이랑 2. 예전에 미적분 원할 때도 얘기했지만 정적분이나 뭐 적분이나 등등 이런 거 할 때 미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팁이나 내가 알고 있는 간단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정석대로 쭉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스킵하는 게 결국 실력인 거다. 알겠죠? 네. 뭐 봅시다. 그냥 이거 뭐 밖으로 빼는 게 편하네, 그치? 15분의 2니까 밖으로 빼면 15분의 4고요. 자, 3 대입하면 9 곱하기 3이니까 27이지? 네. 그래서 빼기 2 대입하면 4 곱하기 2네, 그치? 예. 8에다가 또 마지막에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19인가? 네. 어우, 그지 같아. 15분의 19 곱하기 4니까 얼마야? 15분의 76. 76. 답 어때? 달라요. 어우, 왜 이래? 기다려. 기다려. 왜 이렇게 뺀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 그 위에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1로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2분의 x제곱. 보자, 2부터 3까지
아, 소리. 이거 틀렸다. 미안. 바보짓 했네요. 미안해. 쌤이 요거를 잘못한 게 뭐야? 원점 0부터가 아니라 2부터면 이거 삼각형 아니지? 네. 아, 미안하다. 욕실수. 저 5, 마이너스 5나. 그래, 그럼 5로 합시다. 됐나? 네. 아, 소리.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럼 정리하면? 얼마냐? 15분에 76에서 15분에 19 곱하기 4니까 76. 네, 76에서 75 하면 15분의 1. 네, 그렇게 하겠네. 자, 이렇게 이제 정적분까지 했고요. 자, 이제 뒤에 쭉 숙제하시고 입체 국회 갑니다. 이거 이번 시간에 끝나요? 당연하지. 몇 개 없잖아. 아니야, 이 타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타임이나 다음 타임쯤에 끝날 것 같아. 따지고 보면 세문제긴 한데. 세문제야. 세문제잖아. 다 무슨 일이야? 너네뿐만 아니라 1학년도 뭐 그때 뭐 있더라고. 맞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1학년도 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그 뒤로 이제 계속 시험 대비 기간이잖아. 그러니까는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휴식차 그때 한번 이렇게 원래 빼기로 사실 예전에 그 주나 그 다음 주나 해가지고 아니 그 주나 원래 이번 주 중에 하루 이렇게 원래 빼려고 했는데 네. 이번 주는 이제 빼면 다음 주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주는 그냥 하고 다음 주에 빼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려고. 해라가 또 나왔어. 그 엄마한테 학원 간다고 뻥치지 말고 제발 알아들 하시고. 그리고 원래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수요일은 그냥 원래 본 수업은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하지만 한 번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또 그 이유가 있는 빠짐이니까. 혹시 뭐 부모님이 의아해 하시면 뭐 쌤한테 얘기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리고 뭐 너네 분에서 뭐 얘기할 수 있으면 다 하고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래. 아, 보자. 입체의 부피. 자, 우리가 전에 부분부적법에 시작할 때 불편하게 돼있나? 쌤도 안 오는데. 어디 수요일날? 네. 왜? 누가? 아, 아니 카톡 걸로 해. 내놓으니까 하자야. 자, 보자. 부피. 부피. 자, 뭔지 보자. 우리 전에 이런 거 했었어. 구분구조법 할 때. 살짝 그거 하나 복사해라. 다시 한번 하고 갈게. 이렇게 생긴 걸 우리 원뿔이라 그러죠. 그쵸? 맞니?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게 3분의 1 민넓이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네. 맞죠? 간지름을 R이라 그러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공식을 알고 있지만 그때 이 공식 모른다고 생각하고 구분부적법으로 구했던 거 기억하니? 우리는 3분의 1 얘는 모르고 누구만 알아? 원기둥의 부피만 알아. 그치?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졸라 많이 구한 다음에 정리해봤던 거 기억하죠? 그게 구분부적법의 논리랑 유사한 거잖아. 뭔 소리야? 이걸 이렇게 반으로 띡 내가 잘랐어. 오케이? 예. 그래서 요 반으로 자른 거의 민넓이와 동일한 그걸 갖는 원기둥을 이렇게 하나 생각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아래 민넓이랑 동일한
그 민넓이를 갖는 원기 동물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 두 원기둥의 요 두 원기둥의 부피가 원뿔의 부피보다 좀 더 크잖아, 그렇지? 예. 그리고 이게 구분구조법의 그 논리지, 그렇지? 날이 따뜻해졌나 보다, 진짜. 원래 비가 날아다니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구분구조법처럼 몇 번 하면 무수히 많이 쪼개면 그 부피는 그 부피는 뭐냐, 원뿔의 부피와 거의 근사할 거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지. 네. 됐나? 예. 그치.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했더니 그게 3분의 1 나왔었죠, 그때? 네. 기억하나? 그리고 3분의 1이 6분의 1,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거였다는 것도 뭐 알면 되는 거고요. 뭐 몰라도 되고. 여튼 뭐 가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려고? n등분 쪼개서 부피를 구해보려고. 됐나? 네. 복습 싹 하고 들어가면 끝이야. 근데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3차원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 딱 볼 때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모방도 못하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쵸? 맞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차원적인 그림을 어떻게 보자? 2차원스럽게 어떻게 요래 생각을 하자고, 요래. 됐니? 네. 그리고 잘 봐. 요 길이가 지금 H인 거고 밑변이 R인 거지. 네. 그리고 얘를 몇 등분시킨다? 등분. 무한등분이라는 거는 사실 그 등분이 좀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n등분을 시키고 n등분을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방식이겠죠? 됐니? 예. 그래가지고 얘를 땡땡땡 하면 맨 마지막에 한 칸이 이렇게 나올 것이. 맞나? 이해되나? 자,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원기둥의 그 부피는 이렇게 생긴 노란 원기둥, 물론 옆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래 생긴 원기둥, 요래 생긴 원기둥, 요런 거. 요거에 이제 총 합을 내가 구해주면 뭐 그게 내가 구하는 원기둥의 부피랑 아니 삼각 뭔 소리야 원뿔의 부피랑 유사하겠다 그런 생각이잖아.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유사했고요. 유사했대. 같았고요. 왜 같지? 요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구한 구분구조법이 원래 넓이보다 원래 부피보다 크지? 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로 끊어도 괜찮죠? 안에 있는 걸로 이렇게 오른쪽은 그렇게 합시다. 안에 있는 걸로 이렇게 끊어도 괜찮지. 안에 있는 걸로 끊어도 괜찮죠. 이렇게. 네. 이렇게 끊으면 빨간 게 하얀 거보다는 작고 하얀 거보단 노란 게 크지. 네. 근데 걔네를 샌드위치 정리하면 양쪽 끝이 빨간 거랑 노란 게 똑같이 나왔죠? 기억나니? 네. 그래가지고 가운데 게 똑같다라고 우리가 간 거잖아. 그 다음 하나 더. 얘랑 얘랑 차이 얼만큼 나? 요거 하나 요거만큼 나죠? 그리고 얘랑 얘는 또 이만큼 차이 나지? 예, 네. 됐나? 다 합치면 차이 얼만큼 나? 요만큼 났던 거 기억하니? 네. 이런 것도 물론 첫 번째 칸이 좀 길면 한 요만큼밖에 안 나?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만큼 보통 나요. 알겠지? 이런 것도 너네 알고 있도록 하고. 알겠나? 네. 어쨌든 뭐 요런 거. 가보자. 요게 R이야, 그치? 맞죠? 네. 자, 높이가 H였으니까 하나의 높이는 다 얼마? N분의 H. N분의 H.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애들의 반지름만 찾으면 되네? 네. 맞니? 자, 작은 것부터 찾는 게 편하니까 맨 위로 갑시다. 자, 맨 위로 가면은 걔가 지금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일 것이고, 여기가 R이고, 이렇게 생기고, 여기의 길이를 지금 찾아야 돼. 맞니? 네. 자, 근데 요 전체 높이가 얼마였어? H였고 요 작은 놈의 높이가 얼마니까? N분의 H니까 우린 이걸 갖고 무슨 식을 세울 수 있다? 비례식. 그래. 조그만 새끼랑 큰 새끼랑 뭐니까? 닮음이니까. 그럼 길이 같은 길이끼리 닮음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자, 높이 대 높이 하면은 N분의 H 대 H고요. 그 다음에 밑변 대 밑변 하면은 X 대 R인 거잖아. HH 약분되네. 맞나? 자, X는 N분의 R. 맞니? 네. 어? 첫 번째 밑변이, 밑변이란다. 첫 번째 반지름이 얼마다? N분의 R. 그 다음에 두 칸 밑변 얼마였어? 이 길이랑 똑같은 만큼 내려가 있는 요거 밑변 얼마였어? N분의 2R. 이유는? 그 닮은 비맨 위에 있는 애랑 닮은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똑같은 만큼 더 내려가면 얘는 누구? n분의 3r. 이유는 달분비가 1대 3이라서. 그래서 얘는 n분의 nr 됐던 거죠. 기억하나? 예. 아하, 그래가지고 저들의 부피를 갖다 내가 측정을 했네. k번째 부피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반지름이 n분의 몇 r? kr이네, 그치? 됐나? n분의 kr에 몇 승? 이게 반지름 제곱이죠? 맞지? 에다가 파이 곱한 게 민 넓이야, 그쵸? 거기다가 높이 곱하면 높이가 n분의 h. 이게 k번째 원기둥의 부피네. 이 부피를 몇 개, 어디부터 어디까지? 1번부터 n번까지 더할 거죠? 네. 됐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을 합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v n분의 k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를 하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지금 요식 안에서 변수는 누구밖에 없어? k밖에 없으니까 k만 남겨놓고 다 빼면 이거 n제곱이고 n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n3승이죠. 파이 나갈 수 있지? 네. r제곱 h 나갈 수 있죠? 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k제곱은 시그마랑 붙으면 누가 되니까? 그래서 걔가 6분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됐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다 뭐 씌울 거야, 우리는? 리미트 씌울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n은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 있지? 네. 그럼 3차분의 3차네? 네. 그러므로 요거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r제곱 h 6분의 n은 빼자. r제곱 파이 r제곱 h 곱하기 6n3승 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지, 그치? 예.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얼마로 가서? 3분. 그래서 답이 3분의 1 파이 r제곱 h가 됐죠. 네. 됐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뿔 부피를 구분부적법으로 구해본 거지? 할 수 있니? 네. 중요한 건 이걸 복습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분구적법으로 모두 구할 수 있다? 부피. 그게 중요한 거. 됐나? 네. 당연히. 잘 봐. 차이 보자. 우리 앞에서는 직사각형 넓이를 쫙 더했죠. 네. 얘는 뭘 더해? 그 원기둥의 넓이를 또는 어떤 부피를 쫙 더했지. 네. 됐나? 네. 그때는 높이가 전부 다 델타 X의 역할을 하는 거 이해됐니? 네. 그럼 만약에 얘가 입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원기둥을, 이게 Y축이고 X축이야. 미안. 원뿔을 요 Y축과 X축의 수직대에 딱 내가 세워놨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기둥을 세워놨다고. 이 바닥에 풀 발라서 Y축에 딱 세워놨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네. 얘 지금 밑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붙어있는 거야, Y축에. 네. 이렇게 돼있는 원기둥이 X축, Y축에 있다고 치자. 알겠나? 네. 원래는 좌표 평면은 평면이니까 이렇게 못 놓지만 공간이라고 치잖아. 알겠니?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면 돼? 가장 작은 이 단면 하나를 쭉 정적분하는 거랑 똑같죠? 헐? 네. 차이를 넘기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내가 적분해야 돼. 걔를 y는 fx라고 하자고. 알겠니? 자, 0부터 만약에 뭐 4까지 해야 돼. 됐나? 그럼 얘를 n개의 그 조각으로 쪼갠 다음에 n개의 직사각형을 더하는 거잖아? 네. 됐나? 그럴 때 어떻게 표현했어? 0부터 4까지 밑변이 전부 뭐야? 델타 x죠? 네. 그래가지고 얘를 dx로 바꿨던 거고 정적분의 정의에서 높이를 갖다가 구한 거지? 근데 이게 뭐야? 높이 곱하기 밑변이잖아? 그래가지고 요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쭉 더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됐나? 마찬가지로 이거 부피도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그럼 잘 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마찬가지로 여기 4라고 합시다. 그럼 0부터 4까지. 요거 하나하나가 델타 X고 그게 지금 높이의 역할을 하지, 이번엔. 맞나? 얘는 높이가 똑같잖아?
이게 세워져 있는 거니까 그치? 걔를 dx라고 똑같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넓이가 여기 들어가야겠네. 됐나?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k번째 민넓이가 요게 k번째 넓이야, 그치? 그 식이 sk라면 물론 이제 이건 x에 대한 식이니까는 x번째로 붙입시다. x번째 넓이가 sx라면 오케이? 이게 지금 그 민넓이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아까는 높이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민넓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애의 부피랑 똑같다. 그 소리야. 알겠니? 예. 선을 갖다가 쭉 정적분하면 면이 됐던 것처럼 면을 갖다가 쭉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됐니? 네. 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나와 있는 걸 갖고 식만 똑바로 읽어낼 수 있다면 결국 계산하는 건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너네 전에 학년 애들은 이거를 막 돌리고 막 뒤집어벗고 난리를 쳤어. 회전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재밌는데 그게 다 빠져가지고 참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진짜 봐요. 응?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 그러면 Y로 하면 되지. 근데 지금 내가 X로 하려고 일부러 높인 거지. 됐나? 왜 뭐 귀신만 났어, 그죠? 네? 오늘 중딩들 시험 봤거든, 학원에서. 그거요? 전기고사 봤거든. 아, 전기고? 뭐 제일 총들이 오는 거냐, 제일 총. 내가 1등 한 분을 안으로 볼까? 그거 제일 크게 봤어? 네, 3등 봤어. 내가 3등 해봤는데. 방출 나오고 너는? 응? 털어우 나 진짜 좀 다 의미하구나. 혹시 안주인가 해보지 않았냐? 아, 만절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겠어. 제일 나대. 선생님 저희 다음 주 시험에 안 와나? 나 아는데 왜? 그 배관 빠져서 그건 제 문제. 그거 아니고 배관 빠져서 배관 빠져서 안 오는 걸 뭐 하러. 배관 왜? 나 원래 한번 빠지려고 했는데 날짜를 그날로 정확히 맞추게 된 개인 중에는 배감도 있긴 있는 거지. 배감 때문에 뭐 원래 실력은 건 아니고 원래 하루도 하려고 했어. 근데 배감이 거기 껴가지고 못 뛰는 거야. 배감 때문이네. 왜 니 탓이야? 그럼 니 탓. 자, 봅시다. 그리고 그 뭐냐 밑에 이제 보충학습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 판단학습이 나오면 언급을 해줄 거야. 자, 어제는 중요한 건 부피도 적분하겠다. 알겠니? 됐나? 그 다음에 부피를 적분할 땐 어떻게 해? 원래 정적분은 뭐냐 y를 갖다가 dx 했잖아, 그치? 네. 함수값을 갖고 dx 했잖아, 그쵸? 근데 이번에 부피 구할 땐 넓이를 dx 하면 된다. 그 소리야. 알겠니? 네. 뭐 어렵진 않으니까 천천히 봅시다. 자, 8의 1.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채워진 물의 높이가, 자, 이런 거 할 때 아마 기억하니? 미적 원할 때 변화율 공부할 때 그런 거 했어. 가로등이 있었고 어떤 새끼 이렇게 걸어갔어. 네. 기억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걸어갈 때 이 새끼의 그림자 끝에 속도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하고 막 했잖아, 그치? 네. 기억하니? 네.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뭐 중요하다 그랬는지 아니? 1번, 2번 봐봐. 설명하고 있는 그 상황 구체화시키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네. 밑에 나와 있는 그런 비살무늬 토기 모양 그림 보고 푸는 거 아니야? 네. 시험지엔 그런 거 안 그려져 있잖아? 네. 너네가 스스로 그런 거를 구현해서 아,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 알겠죠? 네. 되니? 예. 그런 문제를 선생님이 활용한다고 할게. 활용하는 문제는 식이나 어떤 조건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일단 그 상황을 뭐 하라고? 예. 구체화하라고. 그래, 그리든, 뭐, 글로 쓰든. 뭐, 우연이가 먼저 축구공 들고 뛰고 있는데, 호나우도가 팬티만 입고 쫓아간다. 근데 쫓아가는 속도가 뭐, 우연이는 3km per hour인데, 호나우도는 우연이보다 2km per hour 빠르게 쫓아간다. 언제 잡히니? 뭐 이런 거. 그치? 그런 거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헷갈리잖아. 대충 그려놓고 표현하는 게 좋다고. 알겠니? 예. 그래, 1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 y 이런 얘기를 하네. 그릇이니까 뭐
원기둥 모양일지 무슨 경심 모양일지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서 빗살무늬 토기 모양으로 한 거야. 알겠어? 예. 근데 그 모양이 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 왜 몰라 원래는. 그냥 내 꼴리는 대로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어 이렇게 생긴 이제 물통이 있는 거야 거기. 됐나? 자 근데 물통이 있는데 이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라고 하시네. 됐나? 네. 그럼 여기에 지금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야. 그치? 요만큼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의 높이가 얼마시다? X. 어, 요게 지금 X라고 하시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수면의 넓이를 밑줄 쳐보자. 세 글자로 단면적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 높이가 1일 때는 단면적이 얼마야? 12 루트 13. 높이가 2일 때 단면적이 얼마야? 12 루트 17. 이해돼? 네. 단면적을 식으로 줬네? 네. 이해돼? 네. 근데 높이가 어디부터, 그래. 높이가 언제일 때? 아요. 그 말이 0부터 4까지 적구나라는 소리랑 똑같죠? 네. 이해됐나? 그럼 이거 식으로 한번 세워보자. 잘 봐. 좀 전 개념으로 생각하면 잘 들어. 좀 전 개념으로 생각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도 한번 풀어보자. 높이가 4라 그러면 요 밑바닥을 얼마로 잡는 게 좋아? 얘를 0으로 잡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얘가 4가 될 때까지를 삐뚤어졌네 많이. 4가 될 때까지를 갖다가 내가 정도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럼 잘 봐. 아까 생각한 대로 하면 이렇게 가는 게 x 축이어야 계산하기 편하죠? 됐나? 네. 근데 내가 지금 그림상 얘가 무슨 축으로 그린 거야? Y. 그럼 이제 지옥 Y로 해도 돼야 안 돼? 돼요. 되는 거죠? 상관없는 거야. 그럼 해보자. 인테그랄. 5부터 5까지? 0부터 4. 0부터 4까지. 단면적이 누구셔? 12 루트 4. X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Y 플러스 9라고 하는 거죠? 예. 물론 X로 봤으면 X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는 얘를 Y로 생각해 보자라고 한 거야. 그쵸? 예. 그리고 이렇게 돼놓고 이 하나하나의 높이가 뭐야? 그게 DY인 거지, 그치? 네. 단면적을 구해준 거야, 문제에서 예제인 거야, 그냥. 됐니? 네. 그럼 요거 정적분 한 게 4까지의 부피다라는 거 됐나? 그럼 뭐 루트 적분하는 거 말고 뭐 어려운 거 없네. 그럼 해봅시다. 자, 12 앞으로 뺄 거고요. 아까 우리 루트 적분해봤잖아? 네. 루트 X는 적분하면 3분의 2 X 루트 X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지? 예. 이해 안 되면 2분의 1 승으로 해놓고 하나 올리고 뒤집어 쓰면 돼. 그럼 3분의 2의 x의 2분의 3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거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라고. 알겠지? 네. 그럼 얘는 4가 있으니까 얼마가 밖으로 나와? 4분의 1이 밖으로 나올 거고 3분의 2도 이렇게 뺍시다. 알겠니? 예. 숫자는 다 뺐고요. 4y 플러스 9의 3분의 2 승인데, 아 미안, 2분의 3 승인데. 아니야, 하자. 앞에도 대입하고 뒤에도 대입하기가 좀 귀찮아서 네. 그냥 이렇게 쓸래. 아니 이건 우리 판단 아닌가? 네. 그치? 네. 아까 해보니까 앞에도 놓고 뒤에도 놓고 하는 게 불편한 순간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보자. 4요. 됐나? 네. 자 앞에 나와있는 숫자가 2네 그쵸? 네. 2구요. 자 4 대입하시면 16에 9니까 25지 그치? 네. 그럼 25에 루트 2 하면 5잖아. 네. 5에 3승 되는 거지? 네. 이런 지수 계산은 빨리 하자. 5에 3승 얼마? 125. 125.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9만 남죠? 네. 9도 2랑 만나면 3 되네? 네. 그래가지고 3의 3승은 27.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98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럼 196인가? 네. 196이고 다리가 얼마로 나와있죠? 뭐 센티미터니까 뭐 세제곱 센치겠지. 네. 됐나? 그럼 내가 원하는 부피는? 196 써주면 되겠죠. 물론 세제곱 센치에서. 괜찮니? 예. 요게 이제 1번이었고 뭐 이상한 거 없죠? 아 그냥 단면적을 그냥 거기부터 거기까지 정적분한 게 부피구나. 우리가 알던 뭐 넓이고 하는 거랑 똑같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회전체 왜 없어도 난 이해가 안 돼. 거기가 제일 재밌는데. 문제도 제일 많아. 자 보자. 물이 담겨있는 어떤 용기에서,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느껴. 물이 담겨있는 용기를 굳이 이딴 모양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없네. 그치? 그냥 대충 그리면 되겠죠? 네. 자, 그 대충 그리는 용기는 조금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비비큐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자, 보자. 자, 2번. 자, 좀 전에 1번 문제에 살듯이 그 그릇을 이쁘게 그릴 필요가 지금 없으니까, 그치? 대충 그냥 곱살무늬 토기 모양으로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그려도 괜찮나봐. 그치? 자, 그 다음에 깊이가 X일 때라고 했어, 그치? 깊이가 X일 때라는 말이 결국 물이 이만큼 담겨있을 때 요만큼의 깊이를 X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치? 자, 그때 또 뭐가? 물의 부피가, 이번엔 부피를 줬네요, 그쵸? 네. 부피가 얼마래? x^3-2.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접근한 게? 어디까지? 그래, x까지 정분이 된다. 적분한 게, 여기는 당연히 단면적에 대한 식이 들어가겠지? 네. 얘가 있으니까 이거 X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뭐 DT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 나온 거야 지금?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다 이렇게 식으로 세우는 게 2번에서는 중요한 거. 알겠니? 예. 지금 봐봐. 단면적이 주어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부피를 구할 수 있었지, 정적분으로. 근데 정적분이 주어지고 구간을 주면 당연히 반대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거시속 알지? 거리 시간 알면 속력 구할 수 있고 속력 시간 알면 거리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됐나? 네, 네. 당연히 그 두 개 중에 지금 우리는 요 안에 걸 모르는 거 이해됐나? 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아,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알겠니? 네. 왜 x값이 달라짐에 따라 값이 변하니까. 네. 정적분은 함수가 있고 상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쌤이 감히 말하는데 기출 1이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알겠니? 네. 쌤이 지금 이 수능 기적이라는 책으로 고3 애들을 이 적분과 통계라는 책을 풀고 있는데 적분 문제가 지금 끝나가거든? 근데 그 문제 거의 10문제 중에 7, 8개에는 얘가 나와. 그리고 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지배적이거든. 물론 이거에만 시작되는 거고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네. 이거 보면 두 개 하고 싶겠죠? 첫 번째 0대입이라는 거는 윗끝 아래끝 같이 맞추는 거. 알겠나? 네. 그럼 0부터 0까지 적분한 건 얼마니까? 0 나오니까. 근데 우변에 만약에 AX였으면 A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또는 뭐 플러스 D 이랬으면 D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알겠나?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그 0은 필요 없죠? 그리고 0 의미가 뭐야? 0부터 0까지의 부피라는 의미잖아. 그치? 당연히 0이겠지. 맞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보면 뭐 하고 싶다? 미분. 그래. 양변 미분하면 얘 그래. S, X가 되고 우변 미분할 수 있죠? 3X 제곱 마이너스 4X 네. 플러스 3. 괜찮니? 네. 근데 문제에서 뭐래? 단면적이. 이게 지금 단면적이잖아. 네. 얼마일 때? 18. X에 18 소리 아닌 거 알죠? 네. 는 얼마? 그때 X 구해라. 그 소리네. 괜찮니? 네. 자, 그럼 결국 이번 문제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그 두 줄 사이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잖아, 어쨌든. 네. 그치? 그 3차식 나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거기에 18 대입하는 게 제일 병신 호구야, 그치? 이해됐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네. 됐니? 그럼 뭐 이거 푸는 거야? 방정식이니까 뭐 천천히 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13이고, 얼마로 되니? 53? 53? 뭘로 되냐? 15, 아니, 53? 호진이가 00이라는 거. 53. 53이네, 여기 5고 여기 3. 맞죠? 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 네. 됐나? 네.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X는 지금 문제에서 깊이기 때문에, 누구는 안 돼? 마이너스 3분의 5수는 안 돼. 그러므로 X가, 즉, 깊이가 얼마? 3. 됐니? 네. 괜찮죠? 네. 자, 마지막 문제 9번. 자, 미적분 2의 마지막 문제네. 자, 복선이라고 되어있네. 자, 무슨 소리인지 보자.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X축과 Y축이 지금 살짝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지금 사실은 Z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곧 배워요, 기하와 벡터에서.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우리 달릴 거야. 다 주고 써도 돼. 내일 볼 거예요, 학원에서. 특강도 늦게 할 거거든. 그래서 특강 시간에 두 단원, 평상시 시간에 두 단원 해가지고 네 단원을 여름방 동안 다 끝낼 거야. 많아요? 어? 많아요. 많지 않아. 아, 근데 아무래도 모든 개념이 다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끝남과 동시에 확통을 딱 한 번 더 이제 안 한 애들이 있으니까는 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 끝, 뭐 이러면 이제 아름다운 또 2학기가 시작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이번 학기 시작은 되게 좋아. 미적 오늘 끝나잖아. 그치? 그래서 뭐, 마지막 걸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 X, 이게 Y야. 그쵸? 근데 여기다 지금 사인 X를, 사인 X가 아니라? 2루트 사인 X를 그린 거야, 그치? 네. 그랬을 때, 뭐, 2루트 사인 X면은 사인 X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지, 그치? 그거는 걔가 이렇게 지금 생겼다고 그린 거야. 이거 지금 약간 비스듬히 위에서 본 거 알겠지? 네. 요 놈이 Y는 2루트 맞죠? 루트냐? 아, 헷갈려. 2루트 사인 X. 기억력이 변신이 됐어. 사인 X. 그 다음에 X는 0부터 파이니? 네. 파이까지는. 그래가지고 여기 딱 파이겠네. 맞죠? 파이 데이터는 0 되는 거 맞지? 네. 물어볼까? 최대값 얼마? 여기 얼마? 1. 아닌데? 2. 아니에요. 2죠? 2. 왜? 사인 X가 제일 클 때가 얼마니까? 네. 1이니까. 제일 클 때는 루트 1인 거 보기 2 곱하니까 얘는 2인 거지. 이해되니? 네. 별 거 없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X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이다. 잘 봐.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이다까지 밑줄. 자, 그 말투 똑바로 이해하는 게 지금 중요해. 자, 무슨 소리냐면 잘 봐. 내가 X축의 수직이면 잘 봐. 이게 X축이지. 네. 그럼 X축의 수직이라는 소리는 이 방향인 거야. 지금 이 Z축 방향. 맞지? 이 Z축의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자른다면, 이렇게 생긴 애를 내가 자르면 어떻게 생겨? 칼집이? 이런 식으로 칼집 생기지? 네. 그리고 X축이 수직이니까 요건 수직이겠죠? 네. 됐나? 이해돼? 요렇게 생긴 단면이, 잘 봐. 요 선 하나를 한 변으로 하는 뭐가 있대? 정사각형이 있대. 그럼 잘 봐.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여기서도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단면이 병신 같지만 됐어? 이해되니?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쫙 자르면 또 여기를 이렇게 한 변으로 하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이런 병신아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소리. 이게 다 90도겠죠? 네. 됐니? 예. 이해됐어? 저 그림 무슨 의미하는지 알겠니? 내가 칼로 여기다가 90도로 띵 하는 순간 여기서 정사각형 하나가 뾱 올라온다는 소리야. 됐니? 네. 그런 뜻이죠? 예. 근데 그 말 뜻이 지금 약간 병신 같으니까 그림까지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그게 그런 뜻이야. 됐니? 네. 그랬을 때 저 단면을 쭉 더한 게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치? 그럼 잘 봐. 원래 그 말은 뭐야? 이 위에 뭐가 있다? 이걸 밑면으로 하는 어떤 도형이 볼록하게 원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걔를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는 소리죠. 됐어? 네. 이해됐니? 그럼 얘는 위에서 보면 이 사인의 이런 반달 같은 이런 모양이겠지? 그리고 이 앞에서 보면 어떤 또 비슷하게 생긴 어떤 뭐 이런 이상한 각진 모양이겠죠? 됐나? 근데 그 모양을 형상화하기 힘드니까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얘는 그 모양들의 어떤 작은 단면 하나겠네. 됐나? 네. 자, 그럼 보자. 이 면들을 나는 무수히 많이 더할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그 높이가 되겠죠? 어떤 단면적은 단면적 곱하기 높이 한 게 그 원기둥이 되잖아. 물론 이거는 직육면체지. 그게 원기둥이 아니라. 됐니?
원기둥이든 직육면체든 단면적 곱하기 높이는 똑같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누가 들어가? 단면적이 들어가고 높이에 해당되는 게 뭐가 돼? 그래, dx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단면적인데 그 단면적이 지금 정사각형이죠? 네. 맞아? 네. 정사각형이고 얘의 넓이는 지금 이 놈의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랑 같네. 맞지? 네. 이게 됐나? 네. 그 y좌표를 뭐 한 게 넓이야? 그래, 정사각형이잖아. 네. 그쵸? 네.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 4sin x. 됐니? 네. 와, 근데 우리 사인이랑 코사인이 2분의 파이나 파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건 너무 쉽게 외웠는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얼마? 1. 그러니까 얘는 얼마? 2. 나고 답은 얼마? 8. 8. 괜찮니?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한 게 9번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자, 사실 여기 있는 거 지금 당장 뭐 필요는 없으니까 그 비슷한 문제들 연습 문제 있는 거 싹 다 풀고 금요일까지 요거 숙제 싹 해온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적분 원 뭐냐 금요일부터는 올인하도록 합시다. 물론 오늘도 미적분 원 남은 시간을 할 거야. 알겠지? 예. 자, 잠깐 끊었다가